김숙하고 친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좀 이상하구나. 나 그때 알았어요. 아, 왜, 왜 김숙 씨를 친하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홍준우 씨, 표정 이상하죠? 이상하죠? 아니, 저는 진짜 김구라 씨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김구라 씨가 더 이상한 것 같아요. 한 달에는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이 돌았었어요. 알죠? 연관 검색어로 떠서 계속 지우고 하고 있어요. 진짜? 서훈이 씨랑 최강희 씨랑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니까요. 아, 정말. 저한테는 잘 안 오고 보니까 검색어로 자꾸 뜨더라고요. 그래도 노래 좋겠다. 그 레즈비언 인기 투표 여배우 거기서 제가 5위 안에 들어요. 근데, 아니 근데 그런 얘기 해도 돼? 더해요. 내가 있어서 괜찮아. 더해요. 내가 있어서 괜찮아. 내가 있어서 괜찮아. 그래서 오신 거야. 내가 다 막아줄게. 내가 스폰지 좀 다 막아줄게. 오케이? 그럼 복대우 씨. 네. 저기 아버님 옷 입고요. 혹시 네. 스타일리스트 이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아, 제 스타일리스트가 없어요. 어? 아, 그래요? 네, 그냥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옷을 그냥 입고 다니고. 아니, 근데 아니, 그게 굉장히 그 댄디하고 보기 좋아요. 네, 이게 그리고 또 잘 보고 눈썰미가 진짜 있으시네요. 네. 이게 옛날 옷을 그냥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이거 사진이 특히 약간 본인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은 느낌? 형꺼 네. 뭐 이런 거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근데 원래 약간 이렇게 입어주는 거여서. 원래? 복학생 느낌? 대기실에서 인사를 늦게 드렸어요. 피디님이신 줄 알고. 피디님이신 줄 알고. 대기실에서 한 30분을 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전 계속 피디님인 줄 알고. 근데 보니까 봉태규 씨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죄송하다고. 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 이제서야. 호인국 씨가 저를 물었던 줄 몰랐네요. 자, 박정철 씨는 지금 뭐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방전됐어요. 되게 힘들어요. 네, 아, 저랑 동기예요. 대학 동기예요. 아, 진짜. 대학 동기여서 아는데, 아니, 허약 체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전 잘 안 친해서 잘 모르는데. 아, 근데 안 친했어요? 친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요? 왜냐면은, 저는 체질적으로 술이 잘 안 받아서 술자리를 많이 좀 기피하는 편이었고. 근데 소문으로 듣자 하니, 폭탄주로 한 50잔 이상 먹어야 아마 시선이랑 아마. 술 한잔 할 수 있을걸?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학창시절부터? 학창시절부터. 20살인데. 예. 저는 그때부터 좀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누가, 나랑은 절대. 누가 50잔이래? 반말 그냥 나오는데? 아니, 워낙 또 학교 다닐 때 많이 친하고 도와주고 이래서. 근데 학교 다닐 때 연기 잘하는 그래도. 아니 학교에서 저는 연출 전공이었어요. 아 연출이에요? 전공이 아니에요. 네. 심지어 그리고 그때는 쌍꺼풀도 없었던 것 같은데. 쌍꺼풀이 그때는 아니에요? 맞는 건 아닌데. 쌍꺼풀이 속쌍꺼풀이었어요. 아니야 너 없었어.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아니 왜냐하면 지금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뭘 부자연스러워. 부자연스러운데. 지금 안 찍었어요? 부자연스러운 여자도. 찝었어? 갑자기 쌍꺼풀 없다는 거. 찝었어? 갑자기 쌍꺼풀 없다는 거. 아니 쌍꺼풀 있었어. 아주 친하게 지냈으면 몰라. 별로 뭐 관심도 없는데 갑자기 쌍꺼풀 없다는 거. 정철 씨 지금. 젖살이 빠지면서 쌍꺼풀이 이제 좀 드러나는 거지. 그런 거 일일이 구구절절 변명하지. 게스트를 친다라는 풍문 토크. 풍문으로 들었어! 아, 좋다! 야, 대단합니다. 장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곧바로 이 코너가 생기네. 야, 1위 1비에 정말. 예. 아니, 지금 보니까요, 이게 그래도 나름대로 시기성이 있는 거긴해요. 요즘 왜냐면 잠깐가든지 이런 거 SNS 때문에 진짜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네. 뭐 톡으로 해서 막 누가 보내주고 뭐 연예인들에 대한 뭐 X파일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이게 뭐 어떤 거는 맞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터무니없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제 풍문 토크. 예. 아니 있잖아요. 우리 봉태규 씨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들리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 본인과 관련돼서? 저랑 관련돼서는 저는 못 들어봤어요. 네, 별로 그렇게. 서인국 씨는? 저는 인기 좀 있으니까 이렇게 들릴 텐데. 아니요, 중권가 얘기는 있긴 있었는데. 뭔데?
있었어요. 저도 영광 검색어에 서인국 게이라고. 아, 그러니까. 네, 있었어요. 제가 그 케이블.